사람들이 굳이 차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이 다 강북 도심에 몰려있지 않아도 됩니다. 강남에 가서 부동산을 타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21분 동작을 만들겠다. 이것이 박영선의 서울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서울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서울이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경제에 침체된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도시의 변화를 통해서 경제 프로젝트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선의 서울시 대전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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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시기에 그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스페인 독감이 왔습니다. 전 세계는 도시의 변화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는 도로 중심,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됐고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상업지구, 주거지구. 그래서 도시의 위생을 그렇게 관리했습니다. 그것이 100년 전 모델인 뉴욕입니다. 그 1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것은 생태 중심,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그것은 곧 녹색 도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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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녹지 비율이 구마다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종로와 영등포의 녹지 비율은 무려 20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21분 도시 서울은 21분 안에 병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쇼핑센터가 있고 여가를 즐길 곳이 있다면 사람들이 굳이 차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이 다 강북 도심에 몰려있지 않아도 됩니다. 강남에 가서 부동산을 사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동작, 21분 동작을 만들겠다. 이것이 박영선의 서울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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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기본 생각은 자동차와 기차는 이제 지하로, 그리고 지상에는 사람이,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로 중심의 도시를 그 자리에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 아름다운 따뜻한 보금자리를 짓고, 이렇게 해서 서울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무주택자인 이 집 없는 서롬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 이것이 박영선의 주요 공약입니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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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을 하면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반값 아파트도 힘이 들어서 집을 사기에 버거운 청년들, 20대, 30대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평당 1,000만 원에 20평이면 2억인데 10% 2,000만 원 내고 내 집을 마련하고 해마다 조금씩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 적립형으로 분양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그런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것이 박영선의 구상입니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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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에는 평균 연령이 42세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주거 문제입니다. 월세값 너무 힘들어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젊은이들에게 5천 명에게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더군요. 이것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동작은 노후화된 노량진 역사를 현대화하고, 저기 피켓 많이 들고 계신데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를 개발을 해서 한강과 가까이에서 여가를 보내고 문화가 살아 숨쉴 수 있는 노량진 역으로 탈바꿈한다면 21분 도시의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신안산선 대림 삼거리역에 추가 출입구 설치해달라,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확실하게 높여서 21분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흑석 빗물 펌프장 이전 부지에 복합 문화시설 만들어달라 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일은 우리 김병기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수진 의원하고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두 분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수진, 이수진, 김병기, 김병기, 김병기. 또 보라매의 쓰레기 적판장을 현대화하고 이것을 지하화한 다음에 서남권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해달라, 이런 주문이 많으신데 오늘 여기 장애인연대에서 나와주셨네요.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강남과 비강남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잣집은 자제고 가난한 집은 아이고,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첫날 토론회에서 찬성하냐 대답 안 했습니다. 어제 와서는 또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 바꾸는 후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의 미래,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좌표를 정확하게 만들고 서울을 21분 생태도시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도시란 이런 것이다 라고 표준을 제시하고 세계 디지털 경제 도시로 우뚝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이 점심 유세 때마다 박영선의 서울선언 한 가지씩 발표합니다. 어제는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에게 특별 분양 5%로 늘리겠다고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거 들으셨어요? 중소기업에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네. 들으셨어요? 좋으세요? 믿음직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직스럽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선언 7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에서 약속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 돌봄의 경우에 두 배로 모든 것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영유아 시설이 그 거리 두기에 문제가 있어서 때때로 보육시설이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육교사 한 명당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이 인원을 늘려줘야 됩니다. 지금 0세 유아의 경우에 보육교사 한 명이 3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유 먹이고 뭐 정신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적어도 보육교사 한 명이
영세 유아의 경우에 두 명으로, 세 명을 두 명으로 줄이는 보육교사의 확대, 그리고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엄마들은 제가 이 얘기하니까 아주 뜨겁게 환호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33% 수준인데 이 또한 60%로 늘리겠습니다, 여러분! 허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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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들이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60%까지 늘리면 아마 직장에 다니는 직장 맘들 정말로 편안하게 보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돌봄 시간도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야간 돌봄, 주말 돌봄, 이 돌봄 시장을 연장을 해서 어디 갔다가 아이 돌봄 시간 때문에 마음 콩콩해가지고 막 뛰어와야 되는 이러한 삶을 개선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야간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175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공립 어린이 중심으로 350개로 확대를 하고 5년 안에 자치구당 20개소까지 확대를 하면 5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야간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충분히 늘려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보육 두 배로 공약을 오늘 동작에서 발표합니다. 와와와와와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의 서울은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변화하는 서울,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봄 문제입니다. 그래서 돌봄 문제만큼은 서울시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말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면서 인정받은 박영선의 경험에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영선의 추진력, 박영선의 의지에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영선의 서울은 이렇게 확실한 차별화를 해서 우리가 서울시민이 편안한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갑니다. 박영선! 감사합니다.